죽은 것을 살리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네. 네.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이 있다면 병 하나 낳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명심하십시오. 병은 생명으로 낳습니다. 약은 낫게 하는 게 아니라 뭐 해주는 거예요? 연명해주는 겁니다. 그죠? 조금 더 연장시키는 목적입니다. 치유가 목적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암 치료에는 치유율이라는 통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율이 존재해요? 치유율이 아니라 치유율이란 것은 100명의 환자가 있을 때 이렇게 치료했으면 몇 명이나 치유되냐, 이게 치유율인데 아예 그런 통계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 대신 생존율입니다. 병원에서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통계는 생존율입니다. 그런데 환자들은 자꾸 그거를 치유율인 줄 알고 착각하고 듣습니다. 생존율이란 건 뭐예요? 생존율은 암은 낫는 건 아니지만 아직도 살아 있을 수 있는 확률. 그거를 생존율이라고 합니다. 생존율을 모르고 들으면 마치 뭐예요? 치유율처럼 들리죠. 그렇죠? 이제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생명이 있는 곳에는 우리 현대의학이 상상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 그걸 기적이라고 부른다. 응. 왜? 왜 기적이라고 불러요? 현대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뭐를 인정해야만 설명될 수 있는 거다?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설명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생명의 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몸속에 암세포가 생겼다. 나는 몰라요. 의사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만 알아. 왜 알죠? 왜 알죠? 첫째, 나를 사랑하니까 알아요. 사랑 안 하면 알아 몰라. 몰라. 왜 몰라요? 무관심. 무관심 맞아요. 그럼 사랑 안 하면 관심 없어요. 관심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생겼을 때 그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종화에 몸속에 암세포가 생겼구나를 알면 즉시 T세포를 어떻게 암세포 쪽으로 리모트 컨트롤 원격 조정으로 파견합니다. 그래가지고 암세포에 근접하면 어떻게 해요? 꺼져있던 유전자를 어느 유전자를 켜야 될 걸 다 알아. 켜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여버려요. 나는 몰라. 나는 그 생명 주시는 분에게 잘해준 일도 한 번도 없어. 아시겠죠? 나는 몰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없으면 이런 현상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본질은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진선미 사랑이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랑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럼 죽는 사람도 웃겨. 죽으면 다 사랑하면 살아나잖아.
그 우리들이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으로서의 사랑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생명인데 그 생명은 본질이 사랑이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 아니다. 우리 인간 차원을 어떻게 초월한 초인간적 사랑입니다. 그러면 인간적 사랑과 초인간적 사랑의 다른 점은 뭘까? 이제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인간적인 사랑이란 건 어떤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사랑이 뭐냐? 그러면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요? 사람 잡는 게 사랑입니다. 알겠죠? 예. 속상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예. 그래가지고 사랑해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뭐라고 노래해요? 사랑이라면 하지 말 것을 이런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사랑이에요. 왜 사랑이 이렇게 힘들어? 속상하고 왜 그래요? 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 사랑이에요. 네. 왜 나한테 좀 잘 해주지 않냐?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안 해주니까 속상해요, 안 상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 중심적 사랑이에요. 아시겠죠?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슨 마음이에요? 그거를 이기심이라 그래요. 사랑이라고 하면서 본질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이기심이야, 세상에. 진짜 사랑이라면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무슨 누구 중심적이라야 되겠습니까? 예, 상대방 중심적이라야 돼. 예. 거기에는 뭐가 따릅니까? 나의 희생이 따라요. 내 온몸을 바쳐서라도 네가 나한테 잘해주는 거 하나도 없어도 나는 너를 뭐 없이 사랑한다? 조건 없이 사랑. 그래서 생명이 된 우리 인간 차원의 사랑 아닌 이 하나님의 차원, 초인간적 차원의 사랑은 상대방 중심적인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무조건적 사랑. 이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무조건적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네가 내 말 안 들어도 나한테 잘해주지 않아도 나를 괴롭혀도 나는 그래도 이유불문하고 너를 뭐예요? 사랑하겠다. 이런 사랑 어느 놈이 해요? 그렇죠? 이런 사랑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예요? 그 손해보는 장사야.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사랑이라고 할 때 무조건적 사랑이 아닌 어떤 사랑이야? 우리 인간이 아는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 말 잘 들어주면 좋아했다가 안 들어주면 뭐예요? 금방 삐져버려요. 예. 무조건적 사랑은 여러분
그래서 생명이 되는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무조건적 사랑은 어떤 사랑인 줄 아세요? 그게 이제 초인간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김정은이 같은 놈이 왜 살아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놈 살아있으면 안 돼. 근데 왜 살아있죠? 그게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면 김정은이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살아있습니다. 걔네들 몸에 암세포 생기면 하나님은 죽여줍니다. 조건 없이. 감동적 아닙니까? 그렇죠? 감동적이긴 한데 이게 말이 뭐예요? 안 되고 뭔지 뭔가 억울한 것 같아. 그런 새끼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 안 주고 콱 죽여버리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런 놈 죽으면 우리도 죽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50보? 100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해도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며 그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을 배웠다. 우리 자꾸 이 경험하신 분들이 성공적으로 치유를 이루신 분들이 자꾸 이부 하는 이유가 이부는 이제 구체적으로 무조건적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실제로 배우는 거예요. 아, 무조건적 사랑이 이런 거야. 아, 정말 감동적이다.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답다. 너무너무 뭐예요? 선하다. 너무너무 진실하다. 이거 진선미를 깨달으면서 유전자가 팍팍팍 켜지는 거죠. 그래서 그 감동을 느끼는 시간이 2부죠. 그러니까 1부 동안은 우리가 이론으로, 주로 이론으로 배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일부는 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생명이며 그 생명이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자, 우리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무조건적 사랑은 누구 사랑이에요? 모성애예요. 모성애. 모성애는 상당히 무조건적입니다. 그렇죠? 모성애는 어떤 경우에는 뭐요? 엄마가 아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이라도 기꺼이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러면 엄마 사랑이 모성애가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자기 아기가 죽으면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살아나요? 안 살아나? 못 살아나요. 그럼 왜 그럴까? 그게 생명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무조건적 사랑인데 왜 생명이 아니죠? 생명이 될 만큼 강하지가 못해요. 예, 네, 꽤 강하지만. 그래서 우리 인간 차원에서 볼 때는 모성애보다 더 강한 사랑은 없다. 그렇죠.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하고 엄마의 모성애하고 비교하면 이거 잽이 안 됩니다. 왜 잽이 안 될까? 엄마는 김정은이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죠? 응. 엄마는 아빠가 잘못해주면 열받아 안 받아? 결국 엄마 사랑이 아무리 모성애가 아무리 무조건이라 했었지만은 결국
그 모성애를 아기한테 해주는 엄마도 이기주의자야.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사랑은 지 새끼만 좋아합니다. 네? 옆집 새끼 죽었다 그래도 꿈쩍도 안 해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우리 자기 본의적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생명이 될 수 있는 만큼 강하지를 못합니다. 아, 못해요. 자, 이제 생명의 본질은 무엇이구나?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이거를 합니다. 자, 무조건적 사랑의 사랑의 하나의 특징을 여러분이 이제 배워가야 돼요. 가는데 이 조건적 사랑, 우리 인간의 사랑은 내 시킨 대로 하면 사랑할 거야. 근데 시킨 대로 안 하면 뭐예요? 미워할 거야. 사랑 안 할 거야. 이거는 상대방을 어떡하겠다는 얘기예요. 상대방을 부려먹겠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은 자 조건적 사랑은 상대방을 부려먹겠다는 사랑이라면 무조건적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인데 이제 이론적으로 자 조건적 사랑은 부리겠다는 사랑이고 무조건적 사랑은 거기서 있다면 그 무조건적 사랑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부려먹겠다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를 않는 사람, 않는 그런 사람. 그러면 부려먹지 않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사랑이요? 부려먹기보다는 상대방을 섬기고 싶어하는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 한국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자꾸 하나님이 나를 뭐요? 조건적으로 사랑하면서 나를 어떻게 부려먹고 나로 하여금 자기를 어떻게 섬기게 하고 잘 안 섬기면 어떻게 열받고 벌주고 자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 사랑으로 오해하고 믿는다. 그러므로 그 생명을 주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그 생명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은 받지를 뭐예요?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생명책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르면서도 실상은 생명을 하나도 받지 뭐요? 못하는 그런 불구 장애적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까? 부풀려 먹겠다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일까요? 왜 네, 우리를 섬기고 싶어하는 자 성경 말씀이 왜 생명의 말씀인지를 한번 봅시다. 자. 성경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려면 그 성경 말씀 속에 우리가 무조건적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돼요. 봅시다. 자,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은 상대방을 부려먹기보다는 뭐예요? 상대방 보고 섬기라 하고 섬김을 받으려 하는 사랑이 아니라 도리어 뭐예요? 섬기려 하는 사랑. 그런 말이 생명의 말씀책, 성경책에 있을까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보긴 봤죠, 그렇죠? 자, 제가 보여드릴게. 마태복음 20장 놀라운 말씀. 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인자, 인자란 말은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쳐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자란 말의 뜻은 사람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왕은 짐은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지만은 자기를 뭐로 불러요? 인자라고 자칭합니다. 나도 너희처럼 꽃 같은 사람의 자식으로 왔다. 내가 뭐 굉장한 건 아니다. 벌써 이렇게 시작부터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온 것은 그래, 온 것은. 여러분, 누가 누구를 찾아오게 돼 있어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찾아오게 돼 있어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찾아오게 돼 있어요. 예, 우리 조건적 사회에서는 반드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찾아오는 법이 뭐예요? 없어요. 그러나 이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님 하나님은 내가 나도 인간의 자식이 자식으로서 너희들에게 뭐예요? 찾아왔다. 조건적이요, 무조건적이요? 무조건적이요. 찾아왔다. 뭐하러 왔다? 뭐하러 왔다?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너희를 섬기려고 왔다. 이거 조건적 사랑이요?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이야, 그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우주의 왕이 되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섬기기 위하여 뭐가 되어서 왔어? 인간이 되어서 왔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왔고 심지어는 자, 엄마 사랑이 진짜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엄마는 아기를 위하여 목숨이라도 뭐요? 바치는 그런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요. 예수님이 심지어 자기 뭐요?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왔다. 무조건적이죠? 이제 이렇게 될 때 세상에 교회만 가면 자꾸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자꾸 잘 섬겨야 천당 간대. 그거는 조건적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감동 받아요? 감동. 이 정도 섬겨가지고 천국 갈런가? 자꾸 그렇게 조건적으로 우리는 세뇌가 되기 때문에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못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 와서 생명을 받아서 여러분이 꺼진 유전자 켜지고, 예. 그래야 치유가 되는데, 그러려면 뭐예요? 이런 말씀으로부터, 이야, 그 이런,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을 내가 뭐요? 몰라서 세상에. 나보고 섬기라고 그러는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이야?
너희가 어떤 인간이 김정은이 같은 놈이라도 나는 너를 뭐요? 성결하고 김정은이 네 몸에 생긴 암세포도 내가 오늘도 죽여주고 있다. 정은아, 네네 안 좋나? 네가 나를 좋아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야. 어느 날 김정은이가 그것을 깨달을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김정은이가 그렇게 고모부를 죽이고 그렇게 사람 많이 죽여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김정은이가 자기 하나님이 김정은이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은 날이 오면 뭐 북미 회담 할 거 없어. 금방 핵 폐기하고 뭐요? 예. 미국하고 손잡고 예. 국민들 진짜 잘 먹고 잘 살게 금방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이 무조건적 사랑만 이 세상에 들어온다면 모든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고통스러운 문제들은 자연히 해결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상의 고통도 해결되게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의 몸 안에서 고통을 주고 있는 병 문제도 뭐예요? 저절로 해결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이 세상에 아무리 책이 많아도요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는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부 세미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 네. 감동적이야. 자, 그래서, 자, 이 정도 하고, 오늘은, 자, 우리가 아침에 배운 것은 생명이 우리 유전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와서 그 유전자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치유하고 또 우리를 또 어떤 병아리 계란을 뭐예요? 병아리로 만들고 그 병아리를 또 키워서 큰 닭이 되게 하는 거. 이게 다 생명이 하는 거야. 이게 다 하나님이 하는 거라. 무조건적 사랑으로 돼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와 내가 이때까지 살아 있었던 것도 결국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에게 해준 거 하나도 없어도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줘서 내가 아직도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면 행복한 사람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되죠. 이렇게 되면 까칠한 사람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이렇게 되면 짜증 나까 안 나까? 안 나죠. 짜증은 언제 나요? 모든 사람이 다 조건적일 때만 짜증 나게 돼 있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옥이 있느냐? 그럼 있다 그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지옥 말고. 그럼 그 지옥은 어디냐? 이렇게 조건적으로 짜증나고 까칠한 세상이 지옥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를 병나게 하고. 그렇죠. 이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하시면 드디어 이 지옥으로부터 탈출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야! 이런 것이 진짜 진리다, 이 말이에요. 너 말 안 들으면 넌 지옥 가. 너는 말 좀, 조금만 더 잘 들으면 천당 갈 거야, 너는. 이래가지고 경쟁을 붙이고, 이게 속상하는 거야. 예? 불안해지고, 예. 질투 나고, 지옥 아닙니까? 그렇죠?
시기하고, 그럼 또 잘난 놈은 뭐예요? 또 교만해지고, 깔보고, 그럼 이제 깔보면 이제 또 뭐예요? 좀 더 못한 사람은 또 뭐예요? 증오심, 분노, 적의 나를 깔본다, 캐서면서. 이러고 사는 거야, 인간이. 이게 지옥이야.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은 무엇의 세상이냐? 조건적 세상. 이 조건적 세상을 일컬어 죄의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벌써 성경의 큰 부분이 간단하게 정리가 탁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시간은 뉴 스타트 한다는 것은 뭐냐? 자, 생명이 유전자에 와도 어떤 기본적 뭐가 필요하더라? 여건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기본 여건 중에 가장 중요한 기본 여건이 온도입니다. 온도. 그래서 그래서 얼면 생명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 온도가 너무 낮으면 그 낮은 상태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금방 죽어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계란이 병아리가 될 때 38도라는 온도를 계속 유지시켜줘야 돼요. 왜 그래요? 왜 계속 유지시켜야 돼요? 네. 왜? 그 닭들은 자기들의 체온이 뭐예요? 38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의 체온이, 인간의 체온은 몇 도예요? 36도에서 37도. 요 가운데 있어요. 요 중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적정 온도가 36.5도야. 달은 37도에서 뭐예요? 38도입니다. 그래서 적정 온도가 37.5도, 38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적정 온도보다 36도보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저체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35도부터는 이건 저체온이에요. 35.7도. 벌써 35.6도. 요 정도만 돼도 여러분 컨디션 안 좋습니다. 컨디션 안 좋아요. 네. 힘 빠져. 몸이 잘 안 돌아가. 왜? 적정 온도가 아니니까 생명이 와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잘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하나님이 계란을 생명을 줘서 지금 병아리로 만드는 과정에서는요, 38도를 계속 유지시켜줘야 돼. 그 이유는 뭐냐면, 안에서 계란이, 병아리가 돼 가는데, 그 병아리가 입을 옷이 없어. 깃털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 깃털로 보호를 받아야만 체온이 유지돼서 생명이 왔을 때 계속 자라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38도 유지 안 되면 죽어버려요. 그 온도란 게 아주 중요해요. 예? 그렇죠, 부화장이요. 예, 부화장.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한번 체험해 보려고 우리 방에다가 부화기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계란이 아마 한 20개, 24개인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전 과정을 살펴봤어요. 참 재밌어. 요것들이 그냥 계란을 넣었는데 병아리에 대해서 나오는 거 보면요, 정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병아리들이 뭐가 생겨야 돼? 자기의 체온을 보호할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깃털이 생겨야만 끝나요. 예, 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깃털이 없으면 뭐예요?
못 나와.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참 재밌죠. 그리고 이 계란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줘야 돼? 굴려줘야 돼요. 굴려줘야 돼요. 예, 굴려줘야 돼. 그래서 온도 고루고루 전파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굴려주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자, 계란이 이렇게 되어 있다, 지금. 그러면 무게가 전부 어떻게 해요? 여기 쏠리잖아. 그럼 여기 눌려. 그래서 이걸 자꾸 어떻게 해요? 굴려줘서 이 무게 쏠리는 데가 자꾸 바뀌도록 해줘야 돼. 안 그러면 이 무게 쏠리는 데가 나중에 눌려가지고 혈액도 안 통하고, 그래서 이게 죽어요. 예. 네. 어미가 품을 때는 돌려주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부화기는 이렇게 돌려주게 돼 있어. 장치가 되는데, 어미가 품고 있을 때는 어떡하죠, 그거? 어미가 굴러요. 예, 네, 어미가. 자, 보세요. 어미가 제가 설명한 거를 알기 때문에 굴를까? 어미가 이 뉴스타트 와서 강의 들었을까? 근데 뭐 어떻게 굴르지? 어떻게 굴를까요? 자, 이제 본능적으로 그래요. 네, 맞아요. 이제 그 본능적으로가 뭐예요, 그게? 그걸 뭐 몰라, 대답 못해, 이제. 본능적으로라고 말하면 그게 맞는 말로 취급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뭐 본능이라는 어려운 말 쓸 거 없이, 응? 엄마가 왜 굴르냐? 굴르고 싶어, 갑자기! 강의도 안 들었는데! 굴르고 싶은 마음이 들어. 여러분 잡념 드는 거 꼭 같습니다. 엄마한테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굴르고 싶어. 내가 왜 이러지? 왜 이걸 굴르지? 그 엄마는 자기가 왜 굴르는지 뭐예요? 몰라요. 그러나 누가 엄마 뇌에다가 굴르고 싶은 생각을 넣어주게? 하나님이 넣어줍니다. 하나님이 넣어줘요. 그렇게 돼요. 이런 거를 여러분이 알아라 이거예요. 네, 여러분의 투병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고방식이에요. 응? 사실 여러분 자신보다 누가 여러분 병이 낫기를 더 바랄까? 그게 여러분이 아무리 죄가 많고 악한 짓을 많이 하고 김정은이 같은 놈이라도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지극히 사랑해서 여러분 자신이 병 낫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병 낫게 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네. 훨씬 더 아니. 세상에 병아리 한 마리도 암탉한테 에? 굴러가 암탉이. 너 왜 이렇게 왜 굴러서 뭐 하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굴러요. 예, 네. 거기에 20분 30분마다 굴러요. 자,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병아리도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신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물며 병아리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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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사랑에, 이런 무조건적 사랑에 감동을 받는 순간이 내가 생명을 받는 순간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네, 구체적으로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 그래서 십자가를 잘 이해를 하면 그 십자가만 봐도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참 아름다운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서 사람은 35도 이하로 떨어지면 점점 혼수 상태가 돼버려요. 혼수 상태. 얼지도 않았는데 죽어가는 거예요. 35도 이하로 떨어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가 저체온증으로 오래되면 결국 세포들이 활동을 못하고 그래서 죽어버려요. 그러나 탁 얽히면 썩지를 뭐예요? 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싹 녹이면 살아날 수가 있다 이거죠. 그게 이제 소위 냉동 생물학이 그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자, 뉴스타트. 그래서 질병은 생명으로 낫지만 우리가 뉴스타트라는 것을 해주는 이유는 기본 여건을 생명을 위하여 기본 여건을 잘 구비시켜 주는 것이 뉴스타트라는 것이다. 그 요거를 여러분께 조금 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알아. 아 이렇게 돼 있구나. 맞았어.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내가 뭐예요? 확신이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애매모호하면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아무 유전자가 힘을 못 받는데. 자, 여기에 콩이 하나 있다. 콩. 콩에 여기 씨눈이 있습니다. 이 씨눈이 뭐예요? 이거? 씨눈이 뭐냐면 유전자입니다. 네. 씨눈을 현미경으로 딱 보면 거기에 예, 뿌리 내리는 유전자도 있고, 떡잎 만드는 유전자도 있고, 예? 자. 예. 자, 유전자 1번, 뿌리 만드는 유전자. 2번 유전자가 켜지면 떡잎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3번 유전자, 3번. 요거는 2번, 요거는 1번. 자. 줄기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4번 유전자는 뭐하냐? 가지를 뻗어냅니다. 그래서 이 가지에서 뭐가 나와요? 아, 잎사귀가 나와. 5번 유전자.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잎사귀가 나오고 나면 이제 뭐 나와야 돼? 매화꽃 같은 건 잎사귀 나오기 전에 네, 꽃이 피죠. 그렇죠? 요거는 6번 유전자. 그러고 나면, 자, 뭐 만드는 유전자? 열매 맺는 유전자. 그렇게 7번 유전자. 그래서 이 씨눈 안에 1번부터 7번 유전자가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를 하나님이 뭐를 보내서? 생명을 보내서 순서대로 꺼진 유전자들 깨워서 콩, 씨 하나를 콩나무로 만들어줘요.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한다. 그러니까 생육, 번성을 시키는 그 에너지는 생기적 생명. 그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러니까 콩 한 알이 콩나무가 돼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결실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자. 자, 그러면 아무 때나 이게 되는 건 아니에요. 예? 기본 여건이 딱 어떻게 주어졌을 경우에만 저런 현상이, 저런 현상을 우리가 생명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생명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근데 콩을 뭐, 저 서랍에, 아, 저 뭐야,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책상 서랍에 놔놔도 저렇게 됩니까? 안 돼요.
이렇게 안 되는 이유는 기본 여건을 안 해주면 아예 생명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콩은 계속 콩 그대로 있어. 자, 어떻게 해주면 생명이 오기 시작합니까? 자, 일단 심어야 돼. 그렇죠? 자, 땅을 파고 심어야 돼. 그러니까 흙이 필요해. 흙이 필요하다는 말은 콩씨 한 알이 이렇게 큰 콩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이 콩 요 한 알 속에 요 한 알 속에 들어있는 영양분은 뭐만 할 뿐이냐면 뿌리 내리고 떡잎 만들면 다 소모가 돼요. 나머지는 나머지 영양소는 어디서 와야 돼? 흙으로부터 와야 돼. 그래서 이미 내려놓은 뿌리를 가지고 어떻게 흙 속에 있는 영양소를 받아들여서 줄기도 올리고 이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줄기 자 그래서 심어야 돼. 영양이 필요해요. 네, 영양. 영양을 N, nutrition, 영어로 N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심어놓고 물 안 주면은, 뭐요? 아무 소식 없어. 물이 있어. 그래서 물을 주는 것도 바로 기본 여건을 충족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물을 충분히 마셔야 돼. 예, 네, 식물도 물을 충분히 안 주면 어떻게 돼? 비리비리합니다. 시들시들해. 그래서 여러분의 세포들도 물을 충분히 공급해줘야만 생생해요. 그래서 생명을 받아서 유전자가 잘 활동하기 위해서는 물을 충분히 뭐요? 공급.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물을 하루에 4병, 그렇죠? 4병, 이런 물, 이게 500cc짜리 4병, 2000cc예요. 한국 사람들 이거 하루에 한 병 마셔요. 그러니까 심각한 수분 부족증에 걸려서 살아요.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포들이 전부 어떻게 시들시들해 가지고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노. 인삼을 먹어 볼까 이래서 한다. 물 부족인데. 뭐 보약 먹어야 되나? 왜 이렇게 힘이 없냐? 물 부족인데. 여러분, 식물에다가 물이 부족해서 시들시들한 데다가 자꾸 비료 갖다 주면 어떻게 돼? 죽어버려요. 물이 필요하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물을 충분히 꼬박꼬박 마셔요. 그래서 강의 시간 중에도 여러분 물 마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물, 수분 공급이 충분히 되도록. 그런데 물이 뭐 알칼리 순이 무슨 순이 뭐 어쩌고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무슨 물이면 돼요? 맑은 물이면 돼. 깨끗한 물이면 돼. 아시겠죠? 그런 뭐 비싸고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아무 소용. 깨끗하면 돼요. 자, 그래서 물이 필요해. 물. 물은 W, water.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네. 햇빛이 필요해, 햇빛. 자, 여러분. 화분에다가 콩을 심어가지고 물 주고 벽, 깜깜한 벽장 안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햇빛 없어. 어떻게 돼? 시들시들해요. 약해져요. 네? 죽어버려요. 생명, 왜 죽어버려? 아, 햇빛 없는데 생명이 와봐야 뭐예요? 문서니까. 그래서, 진짜 깜깜하게 해놓으면요. 며칠 후에 보면 썩어버려요. 왜 썩어요? 죽으니까. 왜 죽어요? 생명이 안 와서. 왜 생명이 안 와?
여건이 안 맞아. 햇빛이라는 여건이 안 맞아. 그래서 여러분도, 자, 요즘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푸른 하늘, 흰 구름, 그 다음에 태양, 밝은 태양, 아, 해도 좋다. 이게요, 공짜지만은 이만큼 좋은 약이 없어. 아시겠죠? 사실은 공짜가 최고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돈 주고 돈 비싼 거 먹을수록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알고 보면. 네. 자, 물, 중요해,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 여건들은요, 다 공짜입니다. 기본. 이 생명을 생각 안 하면, 생각하면, 제일 중요한 게 기본 여건밖에 없어. 그렇죠? 자. 자, 흙도 공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밥 먹는 게, 반찬하고 밥 먹는 게 다 뭐 먹는 거요? 흙 먹는 거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물, 물, 햇빛, 다 공짜죠, 지금? 자, 햇빛은 sunlight, S.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절제가 중요, 절제. 절제라는 것은 모든 것을 적당히, 적당히 받아야 돼. 물이 너무 많아도 어떻게 돼? 썩어요. 왜 썩어요? 썩는다는 건 뭐가 썩어요? 죽으면 썩어요. 왜 죽어요? 물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적당하지 않고 너무 오바야. 운동도 여러분 오바하면 생명이 안 와요. 아시겠죠? 뭐든지 과하면 그 오히려 과한 것보다는 뭐가 더 낫다? 예, 부족한 게 더 낫다. 이 과한 거는 아무리 운동 좋죠. 과하면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과로.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절제 원칙이야.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적당하죠. 그럼 뭐, 그래서 절제를 우리가 temperance tea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공기. 진공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돼. 공기가 있어야 돼. 공기는 air. 그래서 식물들은 무슨 프로그램을 하면 돼? 뉴스타 프로그램을 하면 돼. 뉴스타트 프로그램 안 해도 돼, 식물들은. 자,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 땅에 안 심고 물만 줬다. 물. 그러면 이 콩이 뭐가 돼버려요? 콩나무가 안 되고 콩나물이 돼버려요. 콩나물이 돼버려요. 그래서 가지도 낼 수도 없고 잎사귀도 없고. 왜? 그 가지 내는 유전자, 예, 예. 이 4번 유전자, 5번 유전자, 6번, 7번 유전자 다 있어도 생명이 와서 안 켜줍니다. 왜? 영양소가 안 들어오면 그 가지를 만들 수도, 잎사귀를 만들 수도 없으니까 생명. 딱 그 콩나물까지만 오고, 그래서 너는 이거는 원료가 부족해서 너는 여기까지 콩나물까지만 돼가지고 비빔밥으로 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생명이 알아서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식물의 경우고 동물의 경우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식을 해도 운동을 안 하면 생명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운동은 아주 중요한 기본 여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운동, 그 운동을 우리가 exercise, E. 그다음에 예. 그다음 운동을 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피곤해질 수 있어. 그렇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휴식을 해야 돼요. 휴식. 휴식. 예. 그래서 휴식, rest. 그래서 운동 안 하면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중요한 많은 유전자들이 꺼집니다. 왜 꺼져? 생명이 안 와서. 그래서 이 동물의 경우,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사자다. 그러면 사자들도요, 여러분, 그 먹고 살기 힘듭니다. 네. 사슴 한 마리 잡을래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안 굶고 살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자는 모든 뭐 동물의 왕이니까 뭐 배만 고프면 뭐예요? 야, 일로 와. 그래서 먹을 수 있지 않아요. 자기가 뭐예요? 죽어라 노력해야 돼. 그래서 사자가 사냥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5분의 1밖에 안 돼요. 5번 시도해서 간신히 잡아먹어요. 그냥 쉽게 잡아먹으면 사자 못 살아요. 오래 못 살아. 유전자 다 꺼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아슬아슬하게 살도록 돼 있어. 아시겠죠? 그래. 왜냐면 사자는 실컷 먹여놓으면 뭐 해요? 이 새끼들 맨날 잔다고. 그러면 비만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그러면 사냥 못 해? 안 돼요. 운동해야 돼.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다, 그게 자연계에서 이게 하나님이, 그, 저, 뭐야, 암탈구로 하여금 계란을 어떻게 굴려주듯이 다 세밀하게 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동물원에다 갖다 집어넣어 버린다고, 아프리카를 잡아가지고, 이제는 사냥할 일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운동 못 하는 거예요. 운동 못 하면 무슨 변화가 오게? 유전자 꺼지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꺼지는 유전자? 섹스 유전자야. 성호르몬 유전자. 그래가지고 뭘 못해요? 번식 기능이 없어져요. 그래서 덩치 좋고 멋있는 수사자 방에다가 아주 이쁜 암사자를 갖다 놔도 얘들이 왜 같이 있어야 되는지를 몰라. 그 수사자가 물어봐요, 암사자 보고. 야, 넌 여기 왜 있어? 그럼 암사자 뭐라 그래요? 나도 모르겠는데. 그래요. 몰라, 느낌이 없어. 네. 성적 욕구가 뭐예요? 없어져 버려. 그 얘기는 뭐예요? 성호르몬이 생산이 안 된다. 성호르몬이 생산이 안 되는 이유는 성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졌다. 왜 꺼졌냐? 생명이 안 왔다. 왜 안 왔냐? 기본 여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 왜? 이런 환경, 동물원 같은 환경에서 새끼가 태어난들 사자답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잡혀온 놈들은 이럭저럭 살다가 죽고 거기서 새끼 태어나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 그런데 이제 동물에서는 새끼를 만들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공수정합니다. 시험관 애기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인공수정을 시험관에서 수정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암컷 자궁 속에다 넣어줘요. 그 인공 임신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6개월 후에 애기가 나오죠? 젖 안 줍니다. 왜? 젖 주는 것도 이게 하나의 본능인데, 그리고 젖도 잘 안 나오고, 젖 안 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끼를 이렇게, 이게 새끼라면 이렇게 물었다가 이렇게 자꾸 또 물었다가 이렇게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동물원 직원들이 빼내 와야 돼. 그래서 우유 먹여서 키워야 돼. 그러니까 번식 본능 없어져 버린 거. 그 번식한다는 것도 유전자가 하거든. 그 유전자들 다 꺼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규칙적으로 운동을 안 하면 여러분 몸의 건강 유지시켜주는 좋은 유전자들이 서서히 꺼져요. 그래서 매일매일 네, 규칙적으로 꼭 이렇게 운동을 세게, 너무 세게도 안 돼. 운동을 적당히 뭐예요? 기분 좋을 정도로 탁 해줘야 돼. 특히 암과 투병할 때는 막 어떤 사람 막 운동 중독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너무 불안한 모양이에요. 암에 걸려가지고. 그런데 산에 가서 막 등산할 때만 기분이 좋아. 그리고 집에 가면 뭐 또 불안해. 그러니까 집에 방구석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산에서 하루 종일 사는 사람. 여자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꽤 많아요. 그래서 왜? 산에 있어야만 좀 뭐요? 활기가 나는 거예요. 방구석에 딱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 그래서 동물들은 뭐 해야 돼요? New Start. 우리 사람이 하는 거는 New Start가 아닙니다. 자꾸 어떤 사람들은 자꾸 New Start 했다 그러는데, 그럼 뭐 자기들이 뭐 동물이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New Start 했다 그러지 마세요. 자, 사람에게는 하나 더 필요합니다. 동물보다 한 단계 더 높아요. 뭐? 예, 믿음, 신뢰. 우리 조건 반사 얘기할 때, 뭐가 생겨야 유전자가 더 강하게 반응한다? 믿음. 왜? 우리 인간은 지적 수준이 동물보다 훨씬 높아가지고, 안 믿기면 안 해요. 그것이 믿음이 필요해. 그래서, 이, 사자, 뭐, 동물 수준의 수준은, 뉴 스타트 프로그램이 필요 없어. 그 뭐냐면, 강의가 필요 없어요. 걔네들은 강의 들어도 뭐, 유전자 가르쳐도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강의를 듣고 알고, 그것을 뭐요? 그렇다. 그래서 선택할 때, 드디어, 생명이 짜잔 와가지고 꺼진 유전자들을 팍팍 켜준다 이 말이야. 네, 그렇게 돼. 그래서 신뢰, trust.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뭐요? New start다. 그렇죠? 다 돈 드는 거 있어 없어 여기? 자, 생명만 있으면 되고 생명에다가 자 생명에다가 플러스 뭐 해주면 돼? 기본 여건 해주면 모든 유전자는 다 활성화돼서 모든 병이 치유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있다 이거. 제발 뭐 고용량 뭐 비타민 C 치료라든가 이런 거 진짜 좀 그만하소. 아시겠죠? 돈 드는 거 있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돈만 쓰는 거 해봐도 결국 뻥이야. 먹어라. 뭐 차가버섯 국물이 어떻고. 제발 이제 좀 비싼 거 할수록 여러분 몸에 절제 원칙에 어긋나요. 별로 필요하지도 않는 특정한 영양소들이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그거는 뭐, 무슨 원칙을 예, 네, 절제 원칙을 이거를 방해하니까 생명이 안 온다고. 예. 네. 그래서 제발 비싼 그 돈 드는 거는 이제 좀 뭐예요? 그만해야 생명이 자유롭게 와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자유롭게 켜서 성공적으로 생명이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시킬 수 있다 이거지. 예. 네. 아시겠죠?
뭐예요? 다 공짜 아니요, 공짜. 돈 드는 거 어디 있어 여기? 영양이 제일 돈 드는 거지만 이거 뭐 여러분 요즘 여기 와서 드시는 거 뭐 실제로 뭐 특별하고 비싼 거 있어요?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뭐 좋은 거 없나 그러지 마세요. 뉴스타들 했다는 사람들이 이제 결과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있으면 이제 와서 박사님 전 뉴스타트를 그동안 한다고 했는데 별로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볼 거 있습니다. 그래요. 뭘 물어보고 싶냐? 그러면 이 관절이 안 좋은 데는 뭘 먹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뉴스타도 몰라. 이게 물어보는 걸 들어보면 아시겠어요? 벌써 뭐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생명. 생명과 기본 여건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저 옛날 사고방식대로 돌아가지고 뭐 먹으면 되냐? 어쩌면 낫냐? 이래서 안는다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뉴스타트의 이 원칙을 다 확실하게 이해하면 아하, 이 세상에 잡다한 그런 방법들은 전부 뭐예요? 헛거구나. 생명과 뭐만 있으면 되는 거구나? 기본 여건. 돈, 그것도 돈 드는 거 안 드는 거? 돈 안 들어. 여러분, 뭐 실례하는데 누가 돈 내라 그럽니까? 휴식하는데 돈 내라 그럽니까? 공기 마시는데 돈 내라 그럽니까? 절제하는데 누가 돈 달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박사님. 예.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으면 한 가지만. 예. 아까 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 콩이 이렇게 자라다가. 예. 벌레가 먹는다 이게. 예. 그러면은 나도 지금 잘 있다가 지금 벌레 먹듯이 암이 지금 침투했다 이게. 예. 그러면은 콩은 저 소독이나 어떤 약을 뿌려서 벌레를 죽여야 그 콩이 성장한다 이게. 예. 하, 자, 소독약은 T세포가 생산하도록 돼 있다고. 아시겠죠? 암세포가 생기면, 콩은, 암세포 생기면, 우리 몸속에 있는 T세포 유전자 있잖아. 그 유전자에서 그놈은 암세포를 죽일 수 있도록 돼 있다고. 그런데 문제는 그놈의 유전자가 꺼져버렸단 말이에요. 왜 꺼져버려? 기가 막혀서. 그 자기가 꺼놓고 무슨 소독약 어디 가서 관. 그러니까 지금 아직 뉴스타트가 이해가 덜 됐어요. 예. 네. 이게 좀 이거를 확실하게 이해하면 막 함성이 저절로 나오는 거야. 그 차원에서 유전자 켜지고 질병이 치유된다 이 말이에요. 아직 그래서 우리는 사실 콩도 벌레 먹었다 그러면 그놈은 콩은 콩나무가 면역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사실 벌레가 붙으면 본래는 뭐예요? 건강하고 토질도 좋고 그러면 콩 자체에서 벌레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죽여버려요. 예, 네. 그게 안 되니까 이놈의 약을 쳐야지. 그러니까 암 환자도 암세포가 속에서 생기면 그놈의 암세포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여버리게 돼 있는데 그놈에게 안 되니까 병원 가서 즉 죽여내라는 거야. 그거는 말이 뭐 그렇게 해봐야 절대로 암을 끝까지 죽일 수 없으니까 내 몸에서 생산되는 암세포 죽이는 물질 그것이 다시 생산되도록 뉴스타트를 하자 이 말이야. 아시겠죠?
하여튼 구라 잘 쳐,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요새 그거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몸에서 암세포가 매일 생기지만은 우리는 매일매일 그거를 죽이고 살아왔어.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유전자가 꺼져버려서 왜? 기가 막히는 일이 너무 많이 생겼어. 그렇죠? 그러면 그 기 막히는 일을 뒤로 하고 지금부터는 뭐예요? 다시 진선미, 그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받으면은 암은 자연스럽게 낫게 되어 있다! 이거지. 그렇죠? 하여튼, 좋아요. 용감하게 질문을 해줘서, 그냥 속으로. 이러고 있으면 큰 문제예요. 완전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쑥을 뭐예요? 버리고, 이렇게 모르면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해주면은, 제가 무슨 매를 때립니까? 벌을 줍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재밌게 대답을 해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르는 거 있으면 뭐예요? 언제든지 물어봐요. 물어보면, 저처럼 대답 잘해주는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그래서 여러분, 생명으로, 돈 안 드는 기본 여건으로, 생명도 하나님이 물론 공급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이 모든 기본 여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뉴 스타트는 정말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차원에서 찌질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초인간적 차원. 인간 차원보다 한 단계 높은 신적 차원, 영적 차원, 땅의 차원이 아닌 하늘의 차원에서 그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치유. 이 치유 과정을 뉴 스타트.